뭘 이런 걸 또 들고 왔어? 이거 내가 오늘 할 거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협조를 잘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와우, 별이네. 이거 좋아, 좋아. 우리 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조그맣게 담아가지고. 와, 진짜 귀엽다. 우리 샐러드나 딸기 같은 거 드릴 때 여기 넣어서 드리는 거야. 선물로? 샘플. 그렇지. 그러니까 잼을 담궈도 이렇게 맛있다. 서비스 차원에서? 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딸기 말랭이도 만들고. 딸기 그거 뭐야, 동결 건조 과자도 만들고. 그런 거 애들 진짜 많이 먹는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도시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딸. 얼마 전부터 논산으로 이사와 무원 씨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제 자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이뻐. 네 개만? 아, 네 개는 안 돼. 죽음의 숫자잖아. 세 개를 더 해야 돼. 일곱 개? 그럼. 럭키? 럭키 세븐을 해야지. 658g. 응. 요거까지 658g. 560반이 얼마야? 560반? 560반. 260하고 280이야? 310. 310이야? 응. 확실해? 설탕 310g 다 넣고. 13. 이게 물 끓으면? 280, 엄마 미안. 맞지? 맞지? 나는 영어 선생님이야. 수학을 얘기하지 마. 요즘 손녀딸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무원 씨 부부. 앉아요. 빨리 주무세요. 너 응가 하는 거 아니지? 소리가 응가 소리 있어. 근데 너 아까 아침에 했잖아. 가족은 앞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제품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와, 향 진짜 좋다. 복숭아 향 나. 헐. 맞지. 딸기에서 복숭아 향 나니까 너무 신기한데. 전부 한번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잼보다는. 근데 진짜. 색깔은 진짜. 근데 진짜 쌈장 같은데. 맞네. 연한 쌈장 같네. 그네. 쌈장 같네. 맛은 단. 쌈장. 이런 과정을 조금 깔끔하게 찍어가지고 얘가 색깔이 왜 이러냐면 이제 하얀 딸기라서, 핑크색 딸기라서 잼을 만드니까 이런 색깔이 난다. 딸은 SNS 홍보를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쌈장은 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이렇게 해서 완성이야, 엄마? 과연 맛은 어떨까요? 귀여워, 귀여워. 무서워. 왜? 괜찮아. 다 됐어, 이제 이거. 조금 딸기잼은 뭔가 조금 달라. 다르지? 뭐, 뭔가가 느낌이. 나는 이 잼이 더 좋다. 그래? 난 딸기잼이 나한테 너무 시거든. 진짜 복숭아잼 같은데. 맞지, 약간. 복숭아잼 같다. 근데 그 식감이 딸기야. 오, 신기하다. 위에 뚜껑 딱 스티커 해가지고 붙이면. 그지? 스티커 해가지고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앙증 맞아라. 담아놓은 이 쌈장 안 같은데? 오케이. 귀엽다. 잼 만들었어요. 가자. 가자. 예. 아빠 용기에 담으니까 그럴듯하다. 색깔고 뭐고 필요 없는데. 봐봐. 짠. 와우.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서 이거 받으면 난 이거 괜찮아. 왜냐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크면 버려야죠. 맞네. 맞아. 그렇다. 딱 이거 먹고 그리고 맛있어. 아쉽잖아. 그럼 또 시켜 먹어야지. 아빠 또 이상한 또 연구한다. 아빠는 꼭 안 돼. 대단한 아빠 이리 주시오.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이 위에 덮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딸 덕분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무원 씨. 딸의 제안으로 무원 씨도 직접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어차피 육자가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판매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찌 좋아요. 아유, 딸내미 태아 나왔더만 아주 아주 좋아. 태아는 보람 있어. 그럼. 있어요. 그럼, 그럼 나에게 잘하도록 하시오. 알았지? 누나한테 잘하세요, 할아버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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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